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조금 조용했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주목할 만한 소식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GTX 1660 Ti 관련 소식들이 있었지만 예상하기로는 아마 곧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디오 카즈에서 공개되었던 2월 22일 출시설이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조용했던 AMD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인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AMD의 차세대 7나노 공정의 젠2, 바로 라이젠 3000 시리즈, 그리고 이 라이젠 3000 시리즈와 함께 선보일 X570 플랫폼의 메인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7나노 공정의 차세대 GPU인 나비 그래픽카드가 7월 7일에 발매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루머입니다. 뭐 어차피 오피셜 나오기 전에는 루머라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것도 루머입니다. AMD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선별하고 선별해서 다뤘다고 생각했음에도 정말 루머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소식도 다룰까 말까 했는데 최근 뭐 다룰만한 소식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속는셈 치고 전해드립니다. 일단 7월 7일설이 나오게 된 근거가 이게 좀 그런데 AMD의 제품 출시 관련 로드맵상에서는 이 리사수는 새로운 라이젠 시리즈인 마티즈 그리고 에픽 로마를 2019년 2분기 내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쪽 계열에서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멀리 있지 않아요. 뭐 최근에 제가 좀 방문이 적었지만 가까운 사골집만 가봐도 아직까지도 목표 타령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레드게이밍 텍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AMD는 모든 라인이 7나노로 넘어가는 이 의미심장한 어휘력이 좀 딸리는 건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완벽한 마케팅의 방법으로 7월 7일이 출시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예요. 7나노니까 7월 7일. 컴퓨덱스가 가장 발표에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컴퓨덱스까지는 그럴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7나노니까 7월 7일? 아니, 제가 왜 이 소식을 그냥 뒤로 밀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최소 6월에는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할 거고요.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인텔이 또다시 열심히 이 불올려가며 사고를 우려내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AMD가 이번에 제대로 한 건 딱 터트릴 수 있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특히나 X570 플랫폼의 경우 최초의 PCI Express 4.0을 탑재한 메인보드가 될 것이고 AMD가 시장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만큼 기대 이상의 놀라움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AMD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이전보다 좀 더 루머성이 짙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나오고 있는 소식들의 시작이 이미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CES 데모 시연에 사용된 8코어 16스레드의 젠2 데모 버전뿐입니다. 아, 물론 7나노 공정의 베가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디온 7이 시장에 나왔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존 아키텍처의 연장선 수준이고 완벽한 아키텍처 변경이 이루어질 7나노 제품은 나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머의 루머, 그리고 아직 어떤 것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 가능성을 품고 있을 뿐이지만 너무 길면 좀 지치기 마련이고 행복회로를 활활 불태웠을 분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굉장히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 여름 출시일 거라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7월이면 여름이네요. 그리고 7월 7일이면 제 생일인데 아 뭔가 느낌이 싸하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